仙台主義がいないか全体主義がいないか。くだらない干渉主義者ども。爆弾。ヒロキと皇太子殿下を暗殺しようとしました。大逆罪です。天敵の大。仙台라고 있는데 북쪽에 좀 올라갔는데 거기서 조선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학교 다니다가 그래가 제가 17살 때 배우를 꿈꾸고 도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5년 되죠. 올해 되고 거기서 일본 영화에 대한 그 30년 전 일본 영화는 정말 힘이 있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의 영화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뭐 또 흔한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전 잔잔하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누가 죽였다 죽는다 이런 내용만 계속 따지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 일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졌고 그때 마침 한국의 영화를 봤어요. 그때 쉬리? 예, 쉬리 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가 없지 하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다음에 JSA 그거 보고 드라마도 진짜 재밌었고 거기서 3년 계속 봤죠. 그러니까 심할 때는 하루 종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 DVD를 그 가게 가서 빌려요. 가게 가서 빌리고 1회 2화 3화 딱 끝나면 또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계속 그 빌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 많이 영화나 드라마에 접했어요. 거기서 한국의 그 정서, 그 작품성, 연출, 배우 다 저한테는 마음에 들고 너무 여기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느껴졌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마음 넘었으니까 마음 넘고 넘어서 한국에 가는 것은 무섭죠. 다 버려야 되니까. 있는 거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3년 계속 고민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2008년이니까 11년 전. 그때 인생의 저의 바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닥이란 게 어떤 것을 상상하세요? 바닥. 절박함. 그렇죠. 저한테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흐트러졌고 현재는 흐트러졌고 그때 10년 사귀었던 애인마저 떠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그래서 그때 바친거 아세요? 구슬놀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푹 빠지고 제 전 재산을 거기에 다 3억 그 날렸어요. 내가 하다가 그 카드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친구도 애인도 다 떠났어요. 네, 거기서 해서 뭐 거기서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서 페인이죠 페인 하다가 마다가 그때 지브로를 봤어요. 그때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줄 수가 있구나.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누가 없는 데에서 혼자 계속 울었어요. 울면서 그 영화를 보고 요즘에 그 이정현 감독님인데 지브로 만드신 그 감독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졌어요. 다음 작품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예 그 영화를 계기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예 한국어를 못하니까 제가 어학당 경희대 갔다가 다음에 연세대 넘어갔는데 재미교포들이 연세대 많거든요. 되게 한국어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했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정말로 사자성어도 그냥 외우지 말고 알면 된다고 사자성어나 뭐라 속담
학교에서는 그냥 시험을 치니까 그럼 알면 되겠다는데 아 저는 이게 대본에서 나올 것 같다 해서 계속 다 외웠어요. 속담이 80몇 개 외웠고 사자성어 100개 외웠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글이란 게 배우면 금방 느는데 말이란 게 안 늘어요. 자기 뭐라 쪼가 있어서 처음에 저를 보고 사람들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그런 거 계속 겪어보고 그때마다 오그라지만 할 수 없이 내가 넘어가야 되는 선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공부를 했죠. 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아마 세계 최고급 한국이 말에 대한 시끄러워요. 말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지적을 해줘. 근데 일본은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말이 안 늘어요. 응, 안 늘어요. 근데 한국인은 그거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내가 커피숍에서 무슨 단어가 모르면 거기 있는 분한테 조금 죄송한데 이거 가르쳐 주세요. 금방 가르쳐 줘요. 한국 분은 그 정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분이 몇몇 저를 아시는 분은 그거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말하죠. 말이 왜 그렇게 이상하냐.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넘어야 되는 선이니까 제가 그 스트레스를 짜면서 지금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현장에서 마지막 촬영 때 가장 좋아요. 기뻐요. 근데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아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근데 그거 배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있는 인물을 하는 것은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동주경은 없으니까. 그 고등형사는 있었는데 그 누구누구 고등형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데가 정말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배우도 있고 자기 색깔을 그냥 틀어내고 그 역할이랑 맞추는 배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색깔을 그 역할에 맞춰요. 저는 그것을 안 해요. 거의. 그건 마지막 수단. 정말 생각을 해서 그 더 이상 안 나올 때 그거 해요. 암살 때 그랬거든요. 최동훈 감독님이 어떤 색깔을 원하는지 좀 몰라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선배님이 최동훈 감독님은 그냥 김인우를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김인우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매번 힘들어요. 매번 힘들어요. 내라면 반대로 갑자기 대본이 오니까 바로 해야 돼요 연기를. 그러니까 연구를 못해서 드라마 쪽은 이렇게 되니까 미흡이죠. 좀 약간 자기는 원하지 않는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영화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촬영까지 힘들지 않는 배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일 극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이 제일 극복의 그 일본의 정서 같은 것도 모르시죠?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의 전설을 모르시죠. 저는 그 역사 영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 이게 잘못된 역사를 일본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마치 진짜처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연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한국에 계시는 분 관객분들한테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으로랑 영화를 봤을 때 거기서 사랑을 줬다고 했잖아요. 저도 누군가에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나를 위한 연기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이 들으면 들수록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사 영화가 왔을 때는 무작정 저는 그냥 오케이 해요. 역사 영화는. 그러니까 일본인은 나쁘게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떠드는데
제 주변에 제 편을 가지는 사람이 저 이거 그러니까 위안부 이야기는 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일본에서 아예 활동을 못 한다라고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위안부는 진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간절히 느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란 필터를 통해서 관객분한테 그 일본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기쁨이죠.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도 차별받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인이죠. 당연히 그 카드가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요즘은 아닌데 처음에는 일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증 있잖아요. 그 지금은 1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5부터 시작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생일 있고 다음에 5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3, 4년 전까지. 그래서 은행 가도 핸드폰 사도 다 절차가 좀 번거로워요. 제2 외국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싫었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죠. 했을 때 제가 배우로서 이런 언론 통해서 인터뷰 통해서 무대 인사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생들이 후배들이 이게 한국에 오는데 슬픈 마음으로 자기 나라라고 믿고 왔는데 일본인 취급을 하면 후배들이 정말 상처가 크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투쟁으로 언론에 조금씩 알리고 제1교포 3세 김인우입니다. 제1교포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무대 인사 때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즘에는 댓글에서 제1교포시구나 한국인이잖아 몰랐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적에 교육에서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제1교포는 일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1교포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재미교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그 당시 일제 시기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이쪽에서 일해라 해서 갔던 분 다 거짓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네 그렇게 해서 제1교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후배들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란 게 달성해야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거의 다 일본에서 먹고 살 수도 없었고 계속 알바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처음은 먹고 살 수도 없었죠. 근데 너무 연기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좋아하니까 하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드시 자기 안에 그 포리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이 들어오잖아요. 죄악을 생각해요. 다 죄악을 생각해요. 그러면 죄악이 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봐. 그래서 이 죄악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떨어진 다음 날에 그 한국인 배우랑 같이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안 되겠다 말고 그 뭔가 자기의 기회, 찬스를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